이제 넷플릭스는 누구나 알고 있는 성공한 기업입니다. 넷플릭스의 성공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훌륭한 콘텐츠와 편리한 접근성 덕분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성공이 콘텐츠와 접근성에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암흑 속의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넷플릭스가 당신의 취향을 분석해 돈을 번다는 사실입니다. 넷플릭스의 또 다른 핵심 경쟁력은 바로 추천 알고리즘입니다. 추천 알고리즘은 당신의 취향을 저격해서 오랫동안 넷플릭스에 머물도록 합니다. 취향의 저격은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알고리즘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넷플릭스는 영화 추천 알고리즘의 성능을 10% 향상시키는 팀에게 100만 달러를 상금으로 주는 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넷플릭스 연구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넷플릭스는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할 뿐 아니라 인공지능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는 IT 기업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넷플릭스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추천 알고리즘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요? 추천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여기서는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한 도구인 나이브 베이즈 알고리즘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한 넷플릭스 가입자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처음에 시청자가 무엇을 좋아할지 모릅니다. 이처럼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를 콜드 스타트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영화를 보든 그 영화를 좋아할 확률을 50%, 싫어할 확률도 5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영화를 좋아할 확률 50%를 사전 확률이라 부릅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 시청자는 총 10편의 영화를 넷플릭스에서 봤습니다. 그는 5편의 영화에 좋아요를 눌렀는데 그중 3편이 액션 영화였습니다. 즉, 좋아하는 영화 중 60%가 액션 장르입니다. 나머지 5편의 영화에는 싫어요를 눌렀는데 그중 한 편이 액션 장르였습니다. 즉, 싫어하는 영화 중 20%가 액션 장르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가로세로 길이가 1인 정사각형으로 매우 단순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각형의 가로 길이를 영화를 좋아할 확률과 싫어할 확률로 분할합니다. 따라서 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각각 0.5로 분할됩니다. 그리고 사각형의 왼쪽 세로를 좋아하는 영화일 때 그 영화가 액션 장르인지 아닌지로 분할합니다. 여기서는 0.6과 0.4입니다. 마찬가지로 사각형의 오른쪽 세로를 좋아하지 않은 영화일 때 그 영화가 액션 장르인지 아닌지로 분할합니다. 여기서는 0.2와 0.8입니다. 이제 4개로 분리된 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값들을 곱하면 각 상황의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각형을 통해 시청자가 액션 영화를 봤을 때 좋아요를 누를 확률이 7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이 데이터를 근거로 액션 영화를 추천했을 때 시청자가 그 영화를 좋아할 확률을 75%로 업데이트합니다. 데이터를 통해 업데이트된 새로운 확률인 75%를 사후 확률이라 부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액션 영화를 이 시청자에게 더 노출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더 지나고 시청자는 또 다른 정보를 넷플릭스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번에는 인공지능이 장르가 아니라 출연 배우에만 주목했다고 순진하게 가정하겠습니다. 시청자는 이 기간에 10개의 영화를 더 보고 그중 5편의 영화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좋아요를 누른 5편의 영화 중 4편은 라이언 레이놀즈가 나온 영화였습니다. 즉, 이 시기에 좋아한 영화의 80%에는 라이언 레이놀즈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5편의 영화에는 싫어요를 눌렀는데 그중 한 편에 라이언 레이놀즈가 나왔습니다. 즉, 이 시기에 싫어한 영화의 20%에는 라이언 레이놀즈가 나왔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당신이 라이언 레이놀즈를 꽤나 좋아한다는 정보를 학습했습니다. 만약 어떤 액션 영화에 라이언 레이놀즈가 출연한다면 시청자는 이 영화를 얼마나 좋아할까요? 인공지능은 베이즈 정리를 이용해 이 값을 정확하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액션 장르일 때 시청자가 그 영화를 좋아할 확률이 75%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0.75와 0.25로 나누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좋아한 영화의 80%에 라이언 레이놀즈가 출연했고 싫어한 영화의 20%에 라이언 레이놀즈가 출연했다는 추가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제 넷플릭스는 액션 장르이고 라이언 레이놀즈가 출연한 영화를 시청자가 얼마나 좋아할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값은 92.3%입니다. 따라서 넷플릭스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영화를 분명히 당신에게 노출시킬 것입니다. 이처럼 나이브 베이즈 알고리즘은 당신의 정보를 학습하면서 정확도를 개선합니다. 물론 넷플릭스는 단순히 하나의 알고리즘만을 사용하지 않고 많은 알고리즘을 블렌딩하여 사용합니다. 원두를 섞어서 향을 다양하게 만들듯이 여러 알고리즘을 블렌딩하면 정확도가 상승한다는 사실을 넷플릭스 프라이즈 대회를 통해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섬세하게 영화를 분류하기 위해 영화에 전문적으로 태그를 다는 태거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식으로 태그를 다는지는 이제서야 조금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만의 정교한 태그는 내용 기반 알고리즘을 더욱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입니다.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OTT 서비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디즈니는 막강한 콘텐츠 라인업을 자랑하며 넷플릭스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오히려 스트리밍 전쟁이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넷플릭스의 주가는 얼마 전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습니다. 이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넷플릭스는 이미 10년 넘게 유저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해왔고 인공지능에 관련된 핵심 인력과 경험 그리고 수십 년간 축적한 시청자 데이터도 갖고 있습니다. 콘텐츠 자체로는 디즈니가 잠시 앞설지 모르지만 핵심 알고리즘은 쉽게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고 넷플릭스는 확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넷플릭스는 디즈니보단 인공지능의 전통적 강자였던 아마존과 인공지능 관련 기업을 공격적으로 인수하고 있는 애플을 더 경계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스트리밍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